드려야죠. 네,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오늘 제가 유치원 3법,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도 불렸던 그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 정동관에 다시 썼습니다. 아마 제가 이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해서 이 정동관에 선 게 관련해서 한 1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한 달, 두 달 정도가 더 지난 상태에서 이 법안의 패스트트랙 승려기간이 이제 내일로 끝납니다.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도 다시 한번 촉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아주 새롭습니다. 이렇게 마치 저 논산훈련소 들어가서 그 철조망 밑에 그 진흙탕 기어가던 그 느낌으로 고군분투 기어서 기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요. 의원님들 개별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환유총 쪽에서 정말 악착같이 로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흐름이 있고, 또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기자회견문에 담았습니다.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늘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 숙려기간이 끝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을 이제 단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밤 자정이 지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냥 엄살이 아닙니다.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협박과 으름장에 좌불안석입니다. 정치적 영혼이 흔들린다고 고백하는 야당 의원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저지를 후원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로비 때문입니다. 짐작해 보건대 앞으로 있을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의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백하건대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하는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1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의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저나 당론 채택했던 민주당이 나름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유총 또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박용진 3법 수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측 입김이 막강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되었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이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유총은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자신의 활동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개혁에 강력하게 저항했고 실력을 행사해왔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그때마다 이 저항을 분쇄하고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도 회계 투명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 쓰겠다면서 거리 투쟁을 일삼았고 아이들을 볼모로 계약 연기 투쟁이라는 회계 망측한 저항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치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충남 교육감을 비롯해 충청도 유력 정치인들이 한유총 회보에 축사를 보내고 사실상 한유총을 지지하는 듯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회보에는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비난하는 한유총 측 주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한유총의 무력 시위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각 시도 교육감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감사를 해서 걸린 비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눈을 감아주거나 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안이 부결되면 표를 먹고 살아야 하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밑빠진 독인 사립유치원에 국민 혈세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게 될 것이고 그 돈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일부 부정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안이 부결된다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한유총 측과의 마찰을 피하고 싶은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은 더 이상 이들의 횡포를 막아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유총의 압박과 로비에 그렇게 법안이 부결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이 우리 사회는 또다시 우리 모두가 묵인과 방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만들어왔던 침묵의 카르텔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저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지난 1년 전 그 이전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국회 방송과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누가 박용진 3법 수정안에 반대를 했고 기권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유총이 센지 국민이 센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있을 박용진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의 총력전이고 마지막 대결입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반드시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내년에 전면 도입되는 에듀파인 그 실시를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박용진 3법 수정안을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도 법이 통과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법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자동상정돼서 표결을 치르게 되니까 지금 법으로는 예산국회가 12월 2일, 12월 9일 이렇게 잡혀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안건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파행을 일삼지 않고 지금 미뤄둔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라든지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28일 날 원래 국회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 본회의를 28일로 잡기 위해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미국에 같이 나가 계시니까 원내 대표단 3인에 나가 계시니까 거기서 일정하게 좀 합의가 돼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뭐 황교안 대표의 뭐 단식, 그러니까 제일 야당으로서 갖고 있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단식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의 일에 할 일을 해야죠. 국회는 국회에 할 일을 하고 제일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자기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중에도 학교는 열어서 운영을 했고요. 부산 피난 시절에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가동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리고 부산 피난 시절에도 국회도 역시 가동이 됐었고요. 학교와 국회,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그런 기관 내 구성원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도 열었던 국회인데요. 당연히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 이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교로, 국회의원은 국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기 그 원래 시청자분 원한 이제 수정안으로 이제 표결 붙인다고 했을 때 이제 한국당에서는 그것도 이제 교육에서 논의된 거 다르다는 식의 뭐 비판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되죠?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가 대표 발의한 그 법안이 박용진 3법입니다. 원안인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정말 치열한 협상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아예 처음부터 협상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법안 심사 소위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저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와 바른미래당이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을 올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이후에라도 330일 동안 협상에 응하고 같이 통과시키려면 문턱을 좀 낮추자라고 하는 게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정이 되었느냐면 유예기간 1년을 뒀고요. 그리고 처벌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은 330일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무책임하게 그냥 일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그러면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해버렸는데 유예기간이 무슨 소용이며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립학교법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는 교육목적 외에 다른 데로 이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 처벌이 2년과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같은 법안에서 유독 유치원만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법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관계 당국자들과 법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다시 2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뭐 이걸 두고서 무슨 저 박용진 법인이 뭐 무슨 법인이 이렇게 따지는 거 원치 않고 저는 이런 걸 놓고서 뭐 정치인들이 공을 다투는 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과돼도 무슨 상관입니까? 통과돼서 법을 바꾸고 세상이 조금 바뀌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가 좀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는 그 아이 반이라도 나한테 주세요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이번 법이 통과되게 되면 그 법은 그 국회의원님의 노력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단순히 숫자를 세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파악하고 저희 지도부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관련 학부모단체에서 각 의원실로 법안 찬성 유무를 묻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부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냥 기권으로 비겁하게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